여름 완전 지금 급성숙이다 보니까 중부부터 반짝여서 위에가 전부 다 지금 비가 이미 많이 오기도 했고 오늘도 비가 지금 계속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지금 초단기 강수의 측 그거 사이트를 봤는데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까지 계속 비가 온다 하니까 지난번에 비가 와서 실패했던 기고 포인트들 쪽으로 한번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남부 쪽으로 내려갈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어차피 일영상을 할 거라서 금방금방금방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 곳은 또리산에 위치한 계곡입니다. 아, 그래, 비가 많이 오더라. 방금 살짝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확실히 지리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철 유튜버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힘들단 말이죠. 빨래한 것들을 정리를 쓱 해봐야 되는데 반팔 넣고 반바지 칸에 넣어주고 보자. 배터리 96% 어제 내릴 때 한 98%인가 9%였는데 그러면 저 냉장고를 계속 연결해놔도 2%밖에 안 들었네. 그럼 거의 한 50일 가까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냉장고는 완벽하게 일단 해결이 된 것 같고 에어컨 지금 쓰는 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판때기, 그게 지금 잘 작동을 안 해가지고 오늘 좀 뭔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좀 쉽게 잡아갈 수 있도록 한번 세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요 녀석 진짜 완성시킬 겁니다. 진짜 날씨가 제멋대로입니다. 밤에서 계속 맑아졌다가 비었다 맑아졌다 비었다 해가지고 원래 밑에 쪽은 아예 비가 안 오는 걸로 했는데 요 비가 오는 거 보니까 지리산도 좀 애매한 거 아닌가? 지리산에 계시는 때 정보부 말씀으로는 날씨가 굉장히 괜찮고 수질도 괜찮고 그랬거든요. 진짜 올해는 유독 날씨 이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잠잠해졌어 비. 에어컨 설치하려고 하니까 요 녀석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가위나 테이프 같은 것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냉장고에 물이 지금 다 빠져가지고 가는 길에 다이소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가 또 외곽이다 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 큰 녀석들 이런 거 하나 사고 그리고 물놀이하고 이런 거 이상한 게 하나 먹으면 되겠다. 확실히 냉장고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놓을 수 있어서 좋네. 요거 하나랑 가위. 야, 다 있네. 사장님, 저 지난번에 드렸던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앞에 계곡 지금 상태 괜찮나요? 예, 좋습니다. 맞죠? 혹시 그러면 거기 잠시 주차만 하고 물놀이 좀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곡이 어디냐면 곽캠이랑 어몽오리뽀잉님이랑 같이 숙박하고 거기 앞에서 즐겼던 계곡이 있는데 여기가 아니 수심도 꽤 괜찮은 것이 물도 엄청 맑고 물고기도 많은 것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내년에 소개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지금 날씨가 이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날씨는 편덕쟁이야. 지리산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국 계곡코 하다가 부산 집에 가면 마음이 엄청 편안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리산에 오니까 똑같은 느낌. 뭔가 엄청 마음이 편안해요. 이제 지리산은 저한테 제일 고향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계곡 물이 조금 물살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비가 3일 전에 엄청 왔었대요. 그것 때문에 물살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질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포인트는 채석 가는 길 펜션이라고 검색하면 요 앞쪽에 안내해주는데 참고로 여기 갓길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인근에 있는 숙소를 예약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저 위쪽에 있습니다. 저기가 수심이 한 2.5m 정도 되는 곳인데
아, 확실히 여름이라 가지고 수온이 괜찮아. 그래도 여기 지리산이 물줄기가 물이 살짝 차가운 편이라 가지고 한 제가 봤을 때 23도 정도 나옵니다. 위에 해만 뜨면 충분히 놀 수 있는 그런 수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는 길 곳곳에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선녀탕 포인트. 일단 여기입니다. 지금 3시간까지 달려와가지고 물놀이에 대한 지금 갈증이 엄청나거든요. 빨리 놀겠습니다. 와, 일단 이쪽으로 보금자리를 살짝 두고, 일단 의문인 점이 지금이 7월 완전 극성 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없지? 좀 신기할 정도로 없는데, 여기가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 포인트거든요. 그만큼 어떤 포인트다? 숨겨진 포인트다. 이게 보면 저쪽으로 운전해서 가면서 요 밑을 또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오려면 저기 숙소에서 요쪽이 잘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숨겨진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이 영상을 보면 어떻게 한다? 오픈런 계곡 같은 느낌으로 먼저 오시는 분들이 인자입니다. 재밌게 노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제가 추천하는 포인트입니다. 여름이라서 소원제가 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이렇게 천천히 항상 사건사고가 언제 일어난다? 방심할 때. 와, 물 너무 맑다. 너무 맑다. 개구리 아저씨 왜 저렇게 오버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쳤습니다. 보여드리면 알 겁니다. 요 녀석이 왜 이렇게 오버하나 알 수 있습니다. 오, 오, 보죠. 방금 바로 앞은 이 정도야 수심이. 근데 지뢰 한번 살짝 잘못 밟으면 이렇게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시죠. 곳곳에 요런 지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앞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갈까요? 갑시다. 렛츠고. 스노클 착용. 오, 오뚱이 진짜 크다. 물이 원래 더 티없이 맑았는데 지금 이게 비가 3일 전에 많이 왔어가지고 물살이 좀 거세지면서 살짝 그냥 조금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 오고 나서 좀 한참 뒤 오면 물이 미친 듯이 맑습니다. 그냥 몰리브 몰리브. 쟤는 꺽지라고 성질머리가 굉장히 고약한 애들이거든요. 근처에 가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쪽이 수심이 좀 깊은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스카처럼 들고 온 줄 알았네. 피또 제가 인간 수심 체크기 아닙니까? 요 정도면 딱 2.5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랬고. 구름 상태를 보니까 이쪽이 살짝 비를 몰굴 것 같은데? 느낌이? 보이죠? 저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제 몸에 욜로 들어갑니다. 딱 봐도 그냥 거세 보이잖아요. 요런 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벗어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물살 거센 거 어떻게 알아요. 벗어갑시다. 렛츠고. 아, 죽도 살았네. 방금 여기 앉아가지고 살짝 쉬고 있었는데 허벅지가 갑자기 딱 꼬만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여기 진짜 한 이만한 게 하나 붙어가지고 뭔가를 싹 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방금 숙소까지 도망쳐가지고 사장님께서 잡아주셨어요. 얘가 계속 따라와가지고. 저도 쏘지만 않으면 상관없는데
살짝 따끔하더라고요. 예, 처절한 지금 전투 흔적입니다. 저쪽 구름이 심상치 않거든요. 보세요. 엄마가 비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뭐요? 벗어나겠습니다. 심상치 않다. 나가겠습니다, 이제. 비가 올려온다. 벗어납시다. 사장님, 감사히 잘 놀다 가겠습니다. 예, 벌써 갑니까? 네, 지금 이제 갑니다. 혹시 사장님, 지난번에 네. 여기서 뭐, 물 떠서 마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어디서 혹시 마시나요?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생수 혹시 좀만 받아가 되나요? 예, 예. 저 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예, 챙기게. 감사합니다. 아, 기분 탓인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여기가? 이미 지금 뭐가 지금 침이 침투했나요, 안으로? 보통 요 물을 떠서 마신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완전 그냥 진짜 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대로라서. 물이 맛있는데? 물이 맛있는 게 맞나? 그냥 물이 진짜 맛있어요. 뭐지? 그리고 여기 지리산에 제 정보원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식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 가서 밥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차박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의도치 않게 우중 차박이 됐네. 여기서 식당까지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데 내비 안 치고 갑니다. 여기는 길을 제가 빠싹 다 외우고 있거든요. 벗어나길 잘했죠. 이 정도 비면 제가 봤을 때 물 진짜 금방 불어나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도망쳐야 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비면. 와, 비 오는 거 보소. 여기가 저희 정보원님. 네, 항상 알죠? 지리산 오면 들리는 맛있는 햄버거 집입니다. 넘버 475 버거. 크, 깔끔하죠? 지리산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먹고 싶었습니다. 아, 저도 더 싶었습니다. 더블 치즈버거로 해주세요. 오늘 9분 개울개울님 테이블 기다리시다가 늦어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좀 전에 가셨어요. 아, 진짜요? 아, 귀엽네. 이런 게 붙여있고. 나도 하나 붙여볼까? 산이랑 계곡물이 좀 흐르는 곳에서 잘 놀다 갑니다 라는 의미를 적어볼까요? 발자취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거를, 아, 위에 테이프가 필요하구나. 여기다가 삭 하나 올려둡시다. 카페, 제가 제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원하는 딱 이런 느낌. 요런데 딱 카페 해가지고 밖에 자연도 보고 더우면 계곡도 들어가서 놀고 그럼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네. 생각해보니까 방금 쏟아졌는데 날씨 갑자기 기가 막히게 맑아지고 있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까 뭐냐 새파리인가? 그거 피해가지고 물로 그냥 뛰어들었거든요. 머리 쏠다가 그때 다쳤나 보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리산의 아들. 더블 치즈버거, 새우, 해시 브라운, and pickles. 야, 햄버거를 먹으니까 막 영화가 절로 나오네. 하나 소스에서 듬뿍 찍어가지고 맛있게 드십시오. 슥 그냥 무심한 듯 잘라가지고 안에 죽이죠, 내용물. 환상이다. 보통 사람들 지리산 생각하면 되게 토종 음식 있고 막 흑돼지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반전 매력인 것 같아요. 지리산 산 골짜기에 이런 햄버거집, 그것도 수제 햄버거집이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더 자주 오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제가 한창 계곡 유튜버를 할까 아니면 취업을 할까 이리저리 고민을 하고 방황하던 와중에 여기 와서 제가 밥을 먹었는데 저 덕분에 이쪽 앞이 너무 잘 됐다, 손이 많이 왔다라고 뭔가 제 마음을 좀 만져줬다 해야 되나? 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감사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도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지만 사장님도 원래 여기 한식집이었어요. 근데 해외에 되게 유명한 햄버거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나이도 사장님이 한 제가 봤을 때 마흔 후반 아니면 50대 초반이시거든요. 아니면 어쩌지, 국자로 머리를 맞아가면서 배우셔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금 햄버거집을 차리신 겁니다. 되게 대단하지 않나요? 20대 후반, 30대 초반도 아닌데 이렇게 뭐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는 게 저는 되게 뭐 본받을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샤워할 곳이 없나? 조금 찝찝한데. 감자 잘 먹었습니다. 맛은? 너무 맛있었어요. 항상 만져와 봅니다. 혹시 주변에 목욕탕 같은 거 있나요? 목욕탕 있는데 뭐 좋은 데는 필요 없으시고요? 네네네, 전에 성과에 씻을 것만 있으면 제 상관없습니다. 제 방이 네? 제 방이 하실까요? 제 방이. 저 방이 뭐예요? 제 집. 바로 위에. 아니 괜찮습니다. 목욕탕 가서 씻고 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내 방에 따로 뭐 따로 없냐? 씻고 와요. 여기 안에 있나요? 아니 바로 위에. 가정집인데. 아 집이요? 아. 실례요. 아니 그 목욕탕 갈 시간 너무 걸리잖아. 불편하시겠죠? 괜히 내가 또. 아니요 불편하진 않은데. 네. 그 제가 들어가도 되나 싶어. 아, 제 없을 때는 네. 어제 주무셔도 돼. 아니, 아니, 아니. 아, 괜찮습니다. 진주에 집이 있거든요. 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네. 촬영하신다면 오세요.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물 한 번만 들어. 네, 계곡. 오케이. 물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네, 비밀번호. 아, 아닙니다. 아, 네. 아, 갔다 오시면 갑니다. 다시 이렇게. 아, 네. 일단 에어컨 내가 켜놨으니까. 아유. 전체야. 네. 아유. 좋은 기운 받고.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물 딱 들어가기 너무 좋은 날씨라 가지고. 물 안 가셔도 돼요. 아. 조심 되고. 잠옷도 잠옷 되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또 이제 호의는 감사해야 하면 또 이제 받는 것도 예의거든요. 너무 거절하면 또 그거조차 예의가 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은 막 수심 깊은 포인트 이런 거 아예 상관없거든요. 요런 수심 얕은 잔잔한 유아존 포인트에서 몸 좀 담그고 머리 담궈서 이 더위만 좀 식히겠습니다. 와, 물 맑다 맑아. 씻기 전에 이 작업을 먼저 완벽하게 하고 씻읍시다. 왜냐하면 이거 작업할 때 분명히 땀을 많이 흘릴 거거든요.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한 방향을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와, 이 녀석 참 신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아이디어를 제가 지금 구상을 해봤거든요. 일단 이거는 활용을 하고, 혹시나 지금 이해를 안 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전 영상이나 전년 영상 한번 보고 오십시오. 이 녀석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쪼면 된다. 오케이, 완벽하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여기 붙어 있어 가지고 바깥에 요 녀석 붙일 수 있는 이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딱 붙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엄청난 아이디어. 괜찮죠?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합시다. 아, 맞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고.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완성됐죠? 테이프도 최소한, 그리고 잘 떨어지게 덜 붙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벌레가 들어올 공간은,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요 사이로 벌레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테이프칠 좀 하고 이쪽은 또 안쪽으로 말아가지고 벌레가 들어올 수 없어요.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제로란 말이죠. 그 대신 이렇게 한번 설치하면 이쪽 문은 못 연다는 거, 열면 다 뜯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는 봉인입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를 내가 지금 며칠 동안, 이게 보면서 답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 대신 물놀이를 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게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문을 조금 더 올려서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자, 이제 진짜 빈틈없는 완벽합니다. 차박을 하면 이제 완벽한데 난장판이네. 분명히 지금 잔소리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공간에 이만큼 많은 지금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거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차박을 하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그리고 원래 이걸로 뭘 더 만들려고 했는데 이 녀석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암막 커튼 느낌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야 짜자 들고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요런 해놨습니다. 아 오. 그리고 수건은 이제 회사에. 어 아니요 저 수건 회사니까. 들고 왔습니다. 아니요 저 필요하시면 쓰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뭐 로션하고. 아 아니요 로션 네 다 들고 왔습니다. 아, 네. 화장견 앞에 있으니까 쓰시고. 네 아유. 차트 단문을 틀면 조금 쓴 나쁘에요. 아, 감사히. 편안하게 있을 때 편안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절대 뭐 훔쳐가거나 이럴 거 안 걱정하셔도 됩니다. 혼자 가면 유튜브 댓글 달아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네. 진짜 잘 되길 바라요. 아유,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단결. 단결. 감사합니다. 또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편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마침 또 저희 집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넓은 공터 그리고 시유 그 저 옆에 또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아마 편집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마침 저 앞에 화장실도 있어가지고 차박하기 최고의 조건이지 않나. 아 여기 인근에 카페들이 전부 다 문을 닫는 분위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편집하려고 이 먼 카페까지 오네. 일단 집을 어디로 할까 하니 이쪽은 지금 너무 빛이 많아가지고 뭔가 프라이빗한 느낌이 잘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구석에 집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아늑한 저희 집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쪽을 아예 집으로 잡았으니까 에어컨 설치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빈틈없이 완벽하게 봉인이 됐습니다. 이제 차박을 하면 됩니다. 이제 저녁 거의 9시 가까이 됐는데 날씨가 여름이 좋긴 좋아. 그리고 암막 커튼을 설치하겠습니다. 앞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조금은 좀 가려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시동을 끄고 밖에 문 잠그고 에어컨을 작동시키겠습니다. 팬을 가장 약하게 온도는 25도 정도.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쭉 뽑아가지고 딱 이렇게 해주면 바로 시원한 바람이 머리로 직방으로 쏜단 말이죠. 그럼 감기 걸릴라나? 으 시원해. 그래서 요 정도면 완벽한 차박을 할 수 있다. 보자 배터리가 8시간 정도를 쓸 수 있네. 그러면 새벽 4시에 끝난다고? 여하튼 차박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부디 잠자면서 별일 없길 바라며 그러면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딱 여름 시즌이니까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부디 안전한 물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다네.